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남로에 있는 네스트 호텔 쿤스트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날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부터 쿤스트 라운지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쿤스트 보겠습니다. 해피아워하고 와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돼 있네. 여기 레드와인 두 개는요. 몽그라스 아울라 멜롯하고 돈시몬 셀렉션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도 두 개인데 몽그라스 아우라 샤도네하고 돈시몬 셀렉션 화이트. 자, 오늘 이곳 네스트 호텔의 쿤스트 라운지에서 쿤스트 플래터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레스토랑의 라운지의 분위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벽쪽 뒤쪽에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오늘 이용해 보는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쿤스트 해피아워 플래트와 채끝 등심 스테이크. 먼저 나온 쿤스트 해피아워 플래트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뉴들은 이탈리안 파마햄과 머스크멜론, 훈제연어, 양파의 차이버와 이탈리안 라자냐, 군 소세지와 딥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채끝 등심 스테이크는 200g의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브레드가 추가돼서 버터와 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것을 와인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쿤스트 플래터의 메인은 아마도 이탈리안 라자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은 얼핏 보면 피자 맛이 나옵니다. 라자냐는 반죽을 얇게 밀어가지고 넓적하고 사각형의 모양으로 여러 겹으로 쌓아서 오븐에 구워놓은 형태인데 이것은 이탈리안 파스타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맛은 피자를 먹는 듯한 그런 맛이 많이 납니다. 소세지는 아주 잘 익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쿤스트 플래터는 이 요리와 함께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이 무제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레드와인은 몽그라스 아우라와 돈시몬이 레드와인으로 나오고 화이트와인은 몽그라스 아우라 샤도네와 돈시몬 실렉션이 화이트와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현재 먹고 있는 쿤스트 플래터는 2인 기준입니다. 가격은 89,000원입니다. 그런데 뭔가 모자란 듯 합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채끝 등심 스테이크.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채끝 등심 스테이크는 200g의 샐러드와 브레드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쿤스트 플래터와 함께 믹스가 되니까 완전한 식탁 메뉴가 된 듯합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남로에 있는 네스트 호텔의 쿤스트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날을 기념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한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플라츠 뷔페 식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뜻깊은 추억의 장소로는 쿤스트 라운지가 더 적합한 듯 합니다. 쿤스트 라운지에서 쿤스트 플래트와 채끝 등심 스테이크를 주문한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